오늘 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자 십성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를 만드는 거는 대체로 관의 역할이에요, 관. 평관이든 정관이든 나와 타인의 거리를 조절하는 감각, 거리감을 만드는 거는 관이에요. 정관이든 평관이든 일간을 극하는 관을 봐야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간만 극하는 게 아니에요. 일간만 극하는 게 아니라 비겁도 극해요. 그래서 비겁의 사이를 조절하고 벌려주고 그 사이에 뭔가 비겁을 통제하는 룰 같은 걸 만들어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관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친밀감을 만드는 역할을 또 하는 게 있겠죠. 친밀감을 만드는 역할은 비경겁제가 하게 되겠죠. 내 안에 너 있다. 아, 참 오글거리는 대사인데, 근데 비경겁제들은 정말로 내 안에 네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타인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거리두기를 인식하시고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십성별로 중요한 거는 누구는 말을 듣고요. 누구는 거리두기를 하라든지 말라든지 뭐 1단계든 3단계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아예 걸리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일 텐데. 자, 식신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식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역할하고, 두 번째는 긴장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우선해서 여유롭게 가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어지는 거죠, 긴장이. 긴장하거나, 쪼여지거나, 풀어지거나, 둘중 하나예요, 식신들은. 근데, 식신의 장점은 그래도 일간을 지키는 에너지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 면역력이 세다. 위협에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식신, 제살이든 식신하고 정관을 보든, 관사를 본 식신들은요, 일정 부분 긴장하게 돼요. 긴장. 긴장하게 돼서,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유형입니다. 잘 지키는 유형이에요. 물론 식신이기 때문에 일간이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켜요. 왜냐하면 식신은 일정 부분 정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싫어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식신 제살이 되면요. 국가에서 거리두기 하라고 하기도 전부터 이미 바짝 긴장해가지고 집 밖에도 잘안 나가고 필요한 만남 외에는 완전히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칼같이 다 이렇게 지켜요. 병원균이 이렇게 침투할 공간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게 식신 제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냥 마스크 안 하고 방독면 끼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식신이거든요. 근데 제를 본 식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를 본 식신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하는 방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고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식신 생제는 반드시 만난다고요. 대신에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뭐 접촉자를 만났는지 그 확진자를 접촉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체온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게 식신 생제 형들이에요. 식신이 정제를 본 명들은 당연히 생업이라던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을 할 거고요. 식신 편제 형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던가 지금 해야만 내가 만족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죠. 어쨌든 사주에 식신만 있으면요. 대체로 코로나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물론 제살 형들은 이제 아예 그런 걸안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생제 형들은 다 예방책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체온계를 들고 다니신다고요? 아니 그걸 왜 들고 다녀요? 자기 생명을 누구보다 잘 지켜요. 알아서 잘 지키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편인이 도식대인 그러니까 식신 생제든 식신 제살이든 어쨌든 식신들은 예방을 하고 코로나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약간 대응하는 게 훨씬 더 강해져 있고요. 편인 도식들 도식이 된 편인들은 집 밖을 안 나가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를 가장 무서워하는 유형은 아마 편인 도식들일 거예요. 편인 도식은요, 상상도 할걸요? 자기가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막 깊게 할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두려움을 스스로 만드는 게 편인 도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실제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무서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상상해서 스스로 막 무서움을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편인 도식들이에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애들한테 겁주려고 도깨비 얘기하잖아요, 도깨비. 도식된 명들은 도깨비 얘기 듣고 그날 잠을 못 잔다니까요? 공포 영화 보면 그날 잠을 못 자는 게 편인 도식들이에요. 아니, 공포 영화가 무슨 소용이야? 내 옆에 그게 없는데.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 보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보면 후유증이 남아서 잠못 자는 게 편인 도식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소문, 뭐 후유증 뉴스 이런 거 보고 막 상상을 하면서 이제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못 움직이죠. 밖을 안 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걸리면 가장 억울한 게 편의인 도식들이에요. 왜? 자기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정말 조심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 받으려고 잠깐 나갔다가 그때 이제 걸리는 거지, 접촉해가지고. 조심한다고 하고 딱한번 그랬는데 걸릴 위험이 높은 게 편의인 도식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래서 도식된 분들은 이왕에 조심하시는 거 끝까지 조심하세요.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 문제예요, 한 번이. 정말로 조심하고 다녀도 이렇게 재수없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확진자들의 팔자를 받아서 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걸린 분이 계시면은 사주 알려달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떤 유형인지. 자, 이게 이제 식신이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면 상관은 어떻게 했느냐? 상관은 어떻게 했느냐? 상관도 두 종류예요. 상관도 두 종류. 어떻게 크게 나눠지면 첫 번째는 여기저기 관여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좀 약간 나대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유형이랑 두 번째는 이제 방심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꼽으라면은, 일부러 내가 하지 말하니까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상관들은요, 나는 안 걸려. 난 죽어도 안 걸려. 난 자신 있어. 내가 뭐 감기 따위에 질것 같아? 그 감기잖아, 뭐. 뭐 들어보니까 열만 조금 나고 말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상관들은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식신보다 더한 오지랖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엄마하고 상관이에요. 애들한테 체온계 하나씩 줘요. 주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다 체크해라 이러고 약간 오지라퍼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극도로 통제하려고 하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진 상관일수록 예, 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내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여기는 거리두기를 안 해. 그러면 주인장하고 싸워요. 막왜안 하냐고. 예, 그런 상관들이 있어요. 막 신고하고. 네, 그런 상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이 설마 하는 상관들이 있어요. 에이 딱한 번인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상관들이 있어요. 방심형 상관이라 그래요. 그런 상관들은 평소에는 잘 지켜요. 거리두기. 잘 지키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빈자리야. 빈자리고 거리두기 좌석이래. 그러면은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그날 딱그 자리에서 한번 먹었는데 하필 내 옆자리가 확진자였던 거지. 이런 식으로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청개구리 상관이 있는데 청개구리 상관은요. 대부분 이제 20대들한테 이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젊음, 혈기, 특히 건강한 사람. 그런 청개구리 상관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요. 오히려 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자랑하는 상관들이 있어요. 그런 상관들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어긴 거를 막 SNS 같은 데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걸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후회하고. 그런 청개구리 상관은요, 사실 3, 40대에선 찾아보기 힘들고요. 10대, 20대. 특히 20대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상관들이 조심해야 돼요. 상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방심, 그 자기 스스로를 노출하거든요. 상관들은 스스로 노출하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바이러스가 와 꿀이다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막 숙주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상관은 방심하지 말고요. 방심하지 말고 그 청개구리 기질을 좀 죽여라 이럴 때는 특히 이제 비겁까지 본 상관들이 난립니다. 그 재밌는 걸 그렇게 찾아다녀요. 쟤까지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 나이별로 이렇게 방법도 다 틀려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일 잘 따르는 유형은 30대 이후부터 가장 잘 따르고요. 10대, 20대가 제일 안 따르는데 특히 20대. 제가 그 나이별로 식성의 발현이 다르다고 했죠. 20대는 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행정명령에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은 클럽 가고 술 마시고 헌팅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하든 말든. 그래서 뭐 10대는 당연히 이제 식상보다는 비겁이 중심이니까 관에 그냥 저항은 할지라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상관 폐인이 되어 있다 이러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주변에 막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있는 사람을 봐야죠, 쟤. 사실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리두기를 하든 안 하든 정제가 있는 사람의 생활 패턴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직장 다니고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정제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나 시행하지 않으나 패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에 다 따라는 가요. 지킬 건 다 지키면서 할 거 다 하는 유형이 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막 유난 떨면서 막 경계하고 멀리하고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자기를 관리한다기보다는 할 거 다 하면서 조심하는 정도예요, 정제들은. 그래서 패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할 거 다 해요, 정제들은. 대신에 조심하면서 약간 소심한 듯이 그래서 막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할 거 다 하는 게 정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코로나가 퍼진다고 해서 엄청 막 긴장하거나 남들 유난 떠는 거 보면 그냥 폐렴이나 감기 같은 건데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의외로. 대신에 손소독이라던가 뭐 이런 청결이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이런 건 다 해요. 네, 그런 건 최소한 다 합니다. 그래서 정제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네, 정제들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정제가 편관을 본 명들은 조금 조심해야죠. 네, 정제가 편관을 본 명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네, 훅 들어올 수도 있죠. 정제가 편관을 본 명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제가 편인 같은 걸 본 명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자기는 그 유형하고 반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 코로나 확진자들 막 몇 번 떴다 그러면은 그 사람 동선 다 파악하고요. 그 사람들 동선하고 최대한 안 겹치게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정제가 편인을 본 명들이에요. 그냥 정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패턴대로 가고요. 편인이 있어야 피해 다녀요, 정제는. 그래서 정제도 사실은 뭐 거리 두기에 큰 그런 게 없겠다. 중요한 거는 편제들이에요, 편제들. 편제. 그것도 편제의 코드가 노는 쪽으로 확실한 편제들이 있어요. 노는 쪽으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 사회 활동,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맞춰진 편제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 편제는요, 걸리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특히 비경겁제를 본 편제들이 문제가 되죠. 비겁을 본 편제들은 조심해라. 물론 이제 편제가 저기 막 시지에 짱 박혀 있고 이런 편제들 말고요. 편제가 아주 힘을 가지고 용하는 편제들이 있어요. 그런 편제들은 걸려도 된다는 주의예요. 약간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편제 중에 하나다.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파자가 될 수도 있어요. 편제들은 그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월편제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편제인, 특히 이제 상관에 편제가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특히 상관에 편제가 있는 분들은요,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건 하거든요. 나갈까 말까. 근데 상관 편제들은 대부분 나간다가 99예요 나갈 생각이 없다가도 나가게 돼요, 그냥. 특히 이제 그 스키장이라던가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얼마 전에 스키장에 막 사람들 몰려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그런 쪽으로 쏠리는 건 대부분 상관 편제 유형이 제일 많아요. 특히 비겁을 봤을 때. 물론 비겁까지 봐야 편제가 극대화가 되니까 비겁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애초에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지 저같이 무비겁들은 거리두기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거리를 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제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예, 편제들은 조심을 하세요. 특히 비겁을 본 편제들. 전파력이 아주 강할 수가 있다. 정관들이 가장 거리두기를 충실하게 실천을 하죠. 정관들. 예, 정관들은 내가 거리두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들은 그냥 해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재를 본 정관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재나 인성을 본 관들은 뭐 특히 인성까지 봤으면 뭐 아주 확실하게 다 지킵니다. 예. 가족 관에도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관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간에도 지키려고 한다. 상관을 본 정관들은요, 이 상황을 너무 싫어하죠. 빨리 그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관을 본 정관들은요, 대체로 그 정부의 정책이 비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왜 저렇게 하지? 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약간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는 유형들은 대부분 상관 경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 경관이 상관 중심으로 돼 있으면 청개구리고요. 정관 중심으로 돼 있으면 비판이에요. 비판. 지키면서 비판해요. 정관이 중심이기 때문에 관을 깨지는 않고요. 비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거리두기를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아, 무슨 3m야? 한 5m는 둬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스스로 거리를 만들어요. 편관들이 제일 위험한 유형 중에 하나죠. 편관은 물론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겠지만은 가장 리스크가 커요.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어딜 가더라도 노출돼 있잖아요, 내가. 특히 질병 같은 거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 질병, 뭐 각종 천재지변 이런 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게 편관을 쓰는 유형이다. 그러면은 편관인데 인성이 강하다 이러면은 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걸리고 회복은 되더라. 후유증도 별로 없더라. 인성으로 잘 설계할수록 그런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실제로 완치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인성으로 잘 설계해내면은 치료가 잘 돼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생기기 때문에 다시 걸릴 이유가 없죠. 뭐 변종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면역력이 좀 올라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신재살, 편관이 주인데 식신재살하는 병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재살하면 후유증이 남아버려요. 흉터처럼. 그래서 그런 병들은 정말 조심해야죠. 편관을 본 병들은 극도로 조심을 해라. 절대 긴장을 풀지 마세요. 뭐 어디 막 나왔다 이러면 그쪽 동네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갈 일이 있으면 참고 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식신재살이 그래도 잘돼 있으면요, 나름 이제 유난 떨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족이 한 명이 나갔다 왔는데 손안 씻고 그럼 막 난리 칩니다. 빨리 손 씻으라 그러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해요. 식신이 강해야 좋아요. 편관을 본 식신들은. 비겁을 본 편관도 전파력이 뛰어나죠. 대체로 주변이 다 걸리죠. 같이 편관을 맞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견겁제예요, 결국에는. 거리두기. 내 사주에 비견겁제가 있다는 건 거리두기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항상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 사주에 비겁이 없다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리두기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하고 겹쳐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무비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물론 이제 사주의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무비겁인데 막살 왕성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비겁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전에 일산에서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1층에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 타고 2층으로 바이러스가 넘어가서 2층에서 걸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 확진자 얼굴도 못 봤는데 걸려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비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비겁이 강한 분들이다. 그냥 스쳐가기만 해도 확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뭔가 이렇게 비겁이 다른 것들하고 연결되면은 어떻게 연결되더라도 함께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비겁이 있는데 관이 뚜렷한 명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예요. 비겁의 관,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한다. 비겁이 없는 관은 거리두기를 비겁이 있는 사람만큼 이렇게 힘있게 못해요. 아유, 근데 애초에 관이 이렇게 잘돼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도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밤마다 막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도망가는 유형도 많아요, 관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편관의 비겁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편관이 있는데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요, 체력이 좋아서 무증상자가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편관의 비겁은 무증상자인 거지 안 걸리진 않는다. 살을 맞긴 맞는다고요. 대신에 버티는 힘이 강하니까 증상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좋죠. 살을 인성으로 소화하는 거는 그래도 며칠 끙끙 앓아가지고 그 면역력이 확실해지는 거고요. 비겁이 강한 살은 맷집이 세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대운에서 비겁이 와도 조심해야죠. 아마 코로나는 내년, 그래도 내년쯤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뭐한 7월 정도 해서 끝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어지고, 그렇게 가는데, 오히려 자동차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왜냐? 차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대중교통을 타면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차를 타면은 뭐, 온전히 나만의 영역이잖아요. 재성이 발달한 명들은 대부분 차를 샀을 거예요. 차가 없던 재성 발달자들은 뭐, 지금 딱차 사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반대한다. 근데 나는 재성이 발달했어. 그러면은 차를 살 명분이 섰잖아요, 이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지르세요, 설득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쟁제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쟁제가 심한 사람들은 내 공간에 이미 빅업들이 비집고 들어와 있으니까 내 공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죠. 쟁제가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밀집 지역에 자주 간다는 소리예요. 쟁제가 됐다는 거는 어딜 가더라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미어 터져요. 쟁제가 된 사람들은 저 같은 쟁제가 하나도 안된 온전한 쟤들은 어딜 가도 들어가는 순간 텅 비어버려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다. 이건 좀 제가 비약을 시킨 거고요. 예, 원리만 이해하면은 이런 해석이 왜 나왔는지 합당하게 이제 추론이 되죠. 어쨌든 빅업이 강한 사람들이 특히나 조심해야겠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십성에 대한 좀 응용이라던가 이해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것만 봐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명리적 이론을 붙여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1차원적으로 현상, 그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1차원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이 돼요. 단순하게 봐지지가 않아요. 뭘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응용하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제 방송을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